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. 조폭 시리즈 통합본, 이 조폭 시대를 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전에 안 했었던 두목들에 대해서 쭉 한번 다 하고 그 다음에 제작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통합본에서 아직 얘기를 안 한 두목들이 활약도 이 엄청난데 그때 가서 그놈들을 모르시게 되면은 생동감이 덜할 테니 말입니다. 오늘부터 얘기드릴 조폭 두목은 바로 장첸이 큰형님 조스 다음으로 이 흥룡강성 하얼빈 지역을 장악했었던 강바즈입니다. 이름은 쩌우엔난이라고 부르는데 이놈이 이야기도 이 강호의 자자합니다. 이 쩌우엔난은 조스의 부하 쩌우디엔파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네, 이 족보가 이렇게 되는데 1991년에 총살 맞은 조스를 이어 이 하얼빈을 장악하게 될 흑사회 두목은 바로 그의 부하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. 쩌우엔난이 부친인 쩌우디엔파 역시 유명한 건달이었으며 맨날 그의 아들을 이렇게 교육했다고 하는데 쩌우엔난아 이 싸네라면 이 밖에서 싸움 박질을 하며 크는 거다. 그런데 말이다. 만약에 싸움이 나게 되면은 넌 무조건 이겨야 된다. 만약에 지게 되면은 이 집에 돌아오지 마. 약해 빠진 놈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. 예비는 조스 밑에서 큰일 하는 어르신인데 너 어디 가서 맞고 다니면 이 예비 멘즈가 뭐가 되니? 하여튼 나는 이러한 부친 밑에서 강하게 자라왔었으며 이 어렸을 때부터 싸움 박질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. 물론 법마다 이긴 건 아니고 가끔씩 지게 되면 정말로 밥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어린 꼬마는 어떡할까요? 바로 이튿날 그 고사리 같은 자그마한 손으로 벽돌장 하나를 들고는 그 어제 자신을 이긴 놈을 찾아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그놈 대갈통을 쾅 하고 깨부수고는 졌다고 빌고 들 때까지 계속해서 밟아놓는다고 하는데 아니면 계속해서 이 집에 밥이 없겠는데 어떡합니까? 그렇게 쪼우엔나는 쪼무레기들 중에서 주먹이 제일 센 거는 둘째치고 제일 지독한 악질이어서 그 담력은 웬만한 어른들도 초과했다고 합니다. 이 시간은 흘렀고 1983년 쪼우엔나니 16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쪼우엔나니 이후 집에는 린한창이라 라고 부르는 짜게바지 친구가 있었는데 쩌우엔난보다 한 살 많았다고 합니다. 린한창은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이 밖에서 딸랑딸랑 하고 자전거 벨소리가 울리는 거였었는데 한창아 뭐하니 나와서 놀자. 응? 누구지 하고 밖으로 내다보니 그건 바로 짱쥔이었다고 합니다. 다들 쪼무레기들일 때부터 이 맨날 함께 놀아온 친구들인데 혹시 짱쥔이라고 하면 저번에 제가 얘기한 은행터리범 짱쥔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. 이 둘은 동명이인인데 이 짱쥔이라고 부르는 놈들은 다 좀 센 것 같네. 짱쥔은 린한창이 이 이사를 하기 전에 동네 친구였었고 쩌우엔나는 이사를 한 뒤에 친구인데 하여 이때까지 짱쥔과 쩌우엔나 나는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. 이제 아침 10시인데 짱쥔 이놈은 아빠의 그 커다란 자전거를 타고 놀라온 거였다는데 이게 몇 시야 이게? 이리 빨리 놀라오냐? 그래 오늘은 뭐 하면 놀 건데? 사실 이놈들은 다들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다고 하는데 야 내 이제 금방 오면서 보니까 저 앞에 문화궁 쪽에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. 다들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온 것 같은데 우리도 가지 뭐. 네, 그 80년대 PC방도 없었고 청소년들이 놀만한 곳으로는 당구장 아니면 이러한 롤러스케이트장이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내는 그 롤러스케이트인지 뭔지 하는 거 탈 줄도 모르는데 내 그쪽에 가서 뭐하니? 리한창은 이 거절하는 거였었는데 에헤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잘 탔다니? 다 그렇게 처음부터 배우는 게지 뭐. 가자 내가 배워주마.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쪽에 이쁜이들이 엄청 많던데? 그래? 그렇다면 가야지. 린한창은 짱쥔이 크나큰 자전거 뒤에 안고 앞에서 짱쥔이 딸랑딸랑하고 방울을 울리며 그 문화궁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 문화궁이란 곳은 청소년들이 놀이터였었는데 역시 제일 인기 있었던 거는 롤러스케이트장이었다고 합니다. 이는 노천 스케이트장이었었는데 이 규모도 꽤 컸었고 위로 막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밑으로 쌩 하고 달릴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하는데 스케이트장이 사장 이름은 쩌우리핑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30대 후반이 중년이었었으며 요번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 이 돈을 지불하고 짱쥔은 스케이트를 신고 한 바퀴 쌩 하고 달리는데 이놈은 너무나도 잘 달렸었고 이 뒤로 획 뒤돌아서서 막 달릴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린한창은 이 스케이트를 신긴 신었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하는데 이어 극기야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내밀었는데 그만 쫙 미끄러져서 이 쾌당 하고 넘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.
합니다. 때는 이미 11시가 되었었고 이 스케이트장 주위에는 앉아서 좀 쉬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코당 하는 소리와 함께 다들 그 링한창을 보고는 못 본 것처럼 하며 머리를 돌리는데 유독 이 한 남자는 꺄꺄꺄 그리면서 그냥 배를 끌어안고 웃는 거였답니다. 이놈은 나이가 23살이었었는데 진 바지를 딱 입고 이 노랑색 무늬를 쫙 칠하고 딱 봐도 그냥 날라리로 보였다고 합니다. 입에는 사이다에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면서 하하하 야 저 돌대가리 같은 놈 저거 봐라. 아니 저런 대가리를 갖고 뭐 스케이트를 타겠다고 지랄이라니. 네 하지만 이때 그 넘어진 링 한창은 뻐득뻐득거리며 못 봤겠지만 그이 앞에서 리드하던 짱쥔이 그 키득키득거리는 놈을 딱 보게 되었다는데 어이 뭘 잘못 쳐먹었나? 어? 뭘 그리 실실 쪼개니? 짱쥔 이놈도 이제껏 학교를 다니며 맨날 주먹장을 했었고 이 성질 또한 아주 고약한 놈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전에 상대했던 거는 다 같은 또래의 쪼무대기들이잖아. 이 노랑 무늬는 나이 23살이나 되는 청년인데 과연 이놈한테도 먹힐까요? 네, 이 노랑 무늬는 아주 어이없어 하는데 뭐야? 저 지금 조그만 코 흘리게 애가 나한테 큰 소리 친 거 맞지? 야야야! 너 일로 와봐라! 노랑 무늬가 오라고 손짓하자 이 짱쥐는 더더욱 빡치는데 하차 지가 웃어놓고 또 지가 오라고 해. 그래 내 가면 어쩔 건데. 짱쥐는 씩씩거리며 그 스케이트 타고 쌩 하고 노랑 무늬를 향해 미끄러져 가는데 야 뭐 보니 노랑 대가리 너를 그랜다. 그래 너. 하지만 노랑 무늬는 아직도 입에다 사이다 빨대로 물고서 능청스럽게 웃는데 웃으면 뭐 어? 꼬맹아 설마 너 그 꿀주먹으로 날 때리려는 거 아니지? 짱쥔이 그 노랑 무늬 앞에서 이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 제치자 저 멀리서 스케이트 타던 다른 여섯 명의 날라리들이 또 우르르 몰려오는 거였었는데 형님 뭡니까? 에? 저 꼬맹이 누굽니까? 그러자 혼자가 아니었어? 사실 짱쥔은 이 노랑 무늬가 혼자인 줄 알고 좀 하는 척 했는데 총 여섯 명이야? 그러자 몰라 저 꼬맹이가 날 때리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? 뭐요? 그러자 이 여섯 명은 그 노랑 무늬 부하라도 되는지 앞장서서는 슬슬 다가오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짱쥔은 살짝 쫄았다고 합니다. 다들 응? 각자 자기 앞에 거 놀고 하면 되지. 내 친구가 지금 처음 타봐서 그런 거지. 그러면 이제 더 웃지 말라. 짱쥔은 더듬더듬 몇 마디를 하고는 휙 돌아서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유리로 된 사이다 병이 휙 하고 날아오더니 그 짱쥔이 뒤통수에 맞춰서 쨍그랑 하고 박살나는데 어이구 그러자 짱쥔은 이 뒤통수를 꽉 부여잡고 벌러덩 나자빠졌다고 합니다. 이제 17살짜리 꼬마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? 뭐야 그러자 뒤에서 아직도 스케이트 타고 이 비틀비틀대던 링한 창을 스케이트를 확 벗어버리고는 맨발바람으로 막 달려오는데 뭐야 짱쥔아 어떻게 된 일이야? 그 짱쥔이 머리통에서는 이미 시뻘건 혈액까지 주르르 흘러나오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? 이 노랑 머리 곁에 여섯 명의 부하들은 스케이트를 타고 쌩 하고 미끄러오면서 이 스케이트로 확 밟아놓으려 하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일단 야야 뭐야 남이 영업장에서 뭐하는 짓이야. 니네 계속해서 싸우면 다 쫓아버린다. 이는 바로 스케이트 사장인 쩌우리핑이었었는데 쩌우리핑은 30대 후반으로서 그 당시에 이만큼 큰 영업을 하려면 뒤에 뭔가 다 있겠죠. 노랑 무늬는 비록 쩌우리핑을 무서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맨날 이곳에 와서 여자를 꼬시며 노는데 맨즈는 봐줘야겠죠. 하여 짱쥔한테 쓱 다가가서 얘기하는데 어이 너 그 깨진 대갈통으로 똑똑히 기억해라. 내는 이 문화궁이 대가리 류원재다. 우리 저 문화궁 앞에서 기다린다. 어른들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곱게 나오라 알았나? 얘들아 가자. 류원재가 손짓하자 이 여섯 명은 우르르 나가는 거였었는데 딱 봐도 다들 20대였었고 어느 하나 만만해 보이는 놈은 없었다고 합니다. 자 짱쥔아 어떡하니? 어? 쟤네 다 20대인데 우리 이제 어떡하니? 아이고 이럴 때 이 쩌우엔 난이 있으면 안 무섭겠는데? 그러자 짱쥔은 쩌우엔 나는 누군데? 됐고 까짓거 뭐 싸워서 상대가 안 되면 얻어 터지면 되는 거지 뭐. 자 가자. 그 둘은 이 당당하게 척 나가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문 앞에는 거의 20명이나 되는 양아치 놈들이 웅크리고 앉아서는
침을 택택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그 장준과 린한창이 나오자 이 우두두 몰려와서는 포위를 하는 거였었는데 장준은 계속하여 이 도끼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편 곁에 린한창은 헤헤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저기요 형님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. 형님들을 몰라뵙고 까불었네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이 저희들 아직 17살 되는 애들이거든요. 그러자 류원재가 콧방귀를 뀌는데 애들 너희 곁에 그 친구놈이 눈가리를 봐라. 그게 어디 애들 눈가리야? 야들아 저놈들을 변소 뒤쪽으로 끌고 가자. 그 시기 밖에는 다들 이렇게 커다란 푸셋식 공용 화장실이 있었는데 우리는 다들 변소라고 불렀었죠. 그 시기를 겪어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더럽고 냄새나고 맨날 쉬파리를 앵앵거리는 곳인데 그 시절에 애들이 보통 무리 싸움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변소 뒤에서 많이 했었는데 가면 가는 거지 뭐. 장쥐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편 이 린한창 아이고 형님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.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들 하면서 싹싹 빌어대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변소 뒤에까지 가게 되자 뭘 더 봐줄 게 있겠습니까? 냅다 그냥 발길질이 날아오면 쿵쾅쿵쾅 하고 밟아놓는 거였었는데 생각해보세요. 20대 날라리 10명이서 이 10대 꼬마 2명을 때리는 게 뭐겠습니까? 그냥 먼지가 펄펄 나게 냅다 밟아놓았다고 하는데 그 장쥐과 린한창이 피투성이가 되게 얻어맞고서야 그제야 멈췄다고 합니다. 어이 니네 잘 들어라. 오늘 얻어터진 게 억울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거 문화궁으로 찾아오라. 그런데 말이다 내 눈에 한번 보이면 한번 패는 거고 이 두 번 보이면 두 번 패는 거다. 알아쳐 먹었나? 야들아 가자. 그렇게 류원재와 그의 똘마니들은 우두루 몰려나갔다고 하는데 이 장준과 린한창은 이 아픈 몸을 서로 이끌면서 겨우 일어나서는 각자 집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풀이 싹 죽어서 혼자서 집에 가던 린한창은 문득 당구장 앞을 지나게 되는데 어? 라오웬 당구장? 저 안에 쪼웬 난이 있겠는데 어떻게... 이 복수를 해달라고 할까 말까? 린한창은 이 당구장 문 앞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당구장 문을 척 열고 들어가니 그 안에는 린한창 또래 놈들이 그냥 한가득한데요. 이놈들은 다들 건달기를 팍팍 내는 이 불량 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. 얼굴만 봐서는 15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애송이들이었지만 다들 담배를 꽉 물고는 침을 택택 뱉으면서 양아치 행세를 하는 거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놈은 다른 놈들에 비해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컸으며 이 온몸에 근육으로 울긋불긋하였다고 하는데 요 눈길 또한 예사롭지 않았으며 이 당구채를 척 조준을 하는데 곁에 놈들은 다들 멀찌감치 비켜서 있었다고 합니다. 딱 봐도 이는 이곳이 양아치들의 대가리이자 요번 이야기 주인공인 쪼웬 난이었었는데 그 80년대 보통 애들은 다들 먹지 못해서 삐쩍 말랐었는데 이 쪼웬 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건달 붙인 쪼댄파 덕분에 이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울긋불긋 근육질 몸매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몸에 딱 붙는 티셔츠로는 그놈이 역삼각형으로 쫙 살아있는 등 근육이 환히 보였었고 이 바지는 항상 군대 바지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. 이는 그 시기 청소년들 중에 요 주먹을 좀 쓰는 애들이 옷차림인데 쪼우에 나는 이 시기에 나이가 16살로서 그 어울리는 놈들 중에서 비록 나이가 제일 작았지만 이 항상 주먹장을 먹었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한테 이 친형이 쪼우엔 뚱이라고 있었는데 친형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친형이 학교에서 맞아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쪼웬 나는 고등학교로 쳐들어가서 모조리 쓰러 눕혔다고 합니다. 지금 한참 주먹에 물이 올라서 무서울 게 없었던 시기였었죠. 이 당구질을 해대던 쪼웬 나는 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듯 깜짝 놀랐는데 어라 이게 누이야 이게 너 린한창이 맞니? 야 어디 가서 이렇게도 얻어터졌다니 그래 어? 아니 내가 아니라 너네 엄마가 와도 까딱하다 뭐 알아보겠다 야. 저우에 나는 귀에 꽂아두었던 담배를 빼내서는 이 불을 붙이며 그 린한창한테 건네주는데 아이고 말도 마셔 했님. 내 친구랑 함께 그 문화궁으로 롤러스케이트 타러 갔거든? 근데 그쪽에 한 노랑머리랑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얻어터진 게 아니겠 아이고야 린한창 이놈은 엄살을 부리는데 사실 린한창은 쪼우엔 남보다 두 살이나 많았었는데 이 그래도 주먹이 센 게 형님이겠죠. 그러자 쪼우엔 나는 콧방귀를 뀌는데 뭐? 문화궁? 그 비싸다는 문화궁 그랬니? 어쭈 이놈 봐라 돈이 있어서 문화궁으로 놀러 갈 때는 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얻어 터지니까 이 형님 생각이 나대. 이 너 같은 의리 없는 놈은 좀 맞아야 돼. 쪼우엔 나는 계속해서 당구를 치며 이 입을 삐죽삐죽 하는데
그러자 린한창은 억울해 났다고 합니다. 아, 아니다. 내 그 함께 간 친구 짱주인이 돈이 있어서 한턱 쏜 거지. 내 어디 돈이 있어서 그런 데 다 다니겠네. 아이고야. 야, 아파 죽겠다, 야. 네, 이 저우엔 나는요. 항상 의리를 제일 중요시하며 지키는 놈이었거든요. 하여 나중에 저스 뒤를 이어 전 하얼빈 지역의 강바즈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? 됐고. 내일 점심 때 놈들 치러 가자. 다들 준비해라. 내 가서 너희 분풀이를 톡톡히 해줄게. 그러자 링한창은 무릎을 탁 치는데 역시 쩌우엔 나는 나의 의리 큰 형님이라니까? 아, 근데 그 놈들이 이 쪽수가 많던데 괜찮겠냐? 놈들이 거의 10명은 돼 보이는 것 같던데 이 또 문제는 다 20대 청년이다 이 말이다. 이 우리들 같은 쪼무대기들 갖고 상대가 되겠냐? 그러자 쩌우엔 나는 그 링한창 입에 담배를 확 빼앗아서 이 물건을 당구를 척 조준하고 탁 치는데 나이 많았을 때니 쪽수가 많았을 때니 싸움은 깡으로 하는 게다. 이 지역에서 깡이라면 누가 제일이야. 쩌우엔 나 이놈이 눈길을 보셨나요? 이놈이 으스스한 눈길로 쏘아보면 이 멘탈 약한 놈들을 먼저 찔 얼고 들어가는데 야들아 내 어나 나랑 함께 갈래? 어?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보지 뭐. 그러다 제일 먼저 나서는 건 바로 이 왕후궈였었는데 이 왕후궈는 쩌우엔난과 제일 친했으며 맨날 그의 좌우에서 이 든든한 힘이 돼준 놈인데 이어 곁에서 당구를 치던 양아치들이 다들 형님에 갑시다 까지가 가서 한바탕 하고 오기쇼 라고 그냥 나서는 거였었는데 결국 다 세어보니 이 20명이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. 어떻게 이만하면 아이 되니 한창아 걱정 말고 집에 가서 푹 쉬어라. 내일 오전 11시에 이곳에 다 집합해서 놈들 손봐주러 가자. 그렇게 그날은 끝났었는데 이어 바로 이튿날 제일 처음 도착한 건 왕후궈였었는데 이놈이 손에는 이러한 나무방망이가 꽉 쥐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오른손으로 나무방망이를 꽉 거머쥐고 왼손으로 담배질을 뻑뻑 해대면서 말입니다. 이어 두 번째로 도착한 건 린한창이었었는데 요 네모난 나무 막대기에 못이 하나 달랑 박힌 걸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11시가 다 돼가자 쩌우엔난이 도착했었는데 이놈은 맨주먹이었었는데 뭐야 왜 요거밖에 안 왔니? 아니 어제 거의 20명이 오겠다고 하지 않았니? 네 이들 셋을 포함해서 겨우 9명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자 왕후촌이 얘기하는데 그놈들이 무조건 쫄아서 못 나온 거겠지. 됐다 가자. 어차피 싸움은 쪽수로 하는 게 아니지. 이 우리들만 갖고도 충분하다. 이어 그들 9명은 이 세대의 자전거로 이동하는데 그 83년도에는 이러한 자전거도 엄청 고가의 이동수단이었었는데 이 앞에 한 놈 태우고 뒤에 또 한 놈 태우고 한 자전거에 세 놈씩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자전거 세대가 이 문화궁 앞에 척 도착을 하고는 다들 뿔뿔이 내려서 연장들을 챙기는데 쩌우엔아나 이 안에 사장님이 이 안에서 못 싸우게 해. 이때까지만 하여도 이놈들은 아직 조폭조직을 이루지 않았기에 이름을 그냥 불러대는데 그래 어차피 물건 깨부숴도 배상해줄 돈도 없는데 데리고 나와서 손봐주자. 왕후궈야 너 애들 데리고 저 변소 뒤에서 기다려라. 그리고 린한창아 너 나랑 함께 올라가자. 네. 그러자 링한창은 화들짝 놀랐는데 이놈은 나중에 이 쩌우엔난이 든든한 오른팔로 활약하지만 아직은 어렸으니 이 겁쟁이인데 그리고 이날 짱주인은 아직 쩌우엔난과 이 면목을 알기 전이었으니 이곳에 없었는데 그렇게 쩌우엔난이 이 두 주먹을 꽉 부르지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고 요 링한창은 뒤에서 눈치 슬슬 보면서 조심조심 따라 들어가는데 이어 문어구이까지 들어가자 요 매표소에서 이곳 사장인 쩌우 리핑이 그 둘을 힐끔 쳐다보는데 저놈은 어제 그 얻어쳐맞은 그놈이네. 근데 저 앞에 저 근육돼지는 뭐야 저거. 이어 그 매표소에까지 들어가자 저 멀리서 류원재 일당이 다 훤히 보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스케이트장 안은 비록 엄청 크긴 했었지만 한 개 통 큰 칸이거든요. 그 류원재는 역시 또 사이다에다 요 빨대를 딱 꽂고는 쪽쪽 빨아대면서 오늘 밤은 또 어느 여자랑 잘까 그 롤러스케이트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고 합니다. 사실 그 80년대 여자애들은 지금보다 더 개방적이었다는데 이러한 건달들이 야! 오라! 하고는 이 사이다 한 병을 사주게 되면 그날 밤 함께 잔다고 합니다. 그 시기에는 이러한 건달들이 엄청 멋있게 느껴졌겠죠. 하여 여자애들은 그 날건달 놈들 곁에 있으면 우쭐해 있었고 하룻밤 함께 자게 되면 그렇게도 영광으로 알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러한 여자애들은 다들 불량 여학생들이고요.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은 안 그러겠죠. 웬나나 저놈이다. 저놈이 어제 나를 개패듯이 쥐어 팬 그놈이다. 리한창은 그 쪽에 나
여자한테 류원재를 손가락하며 짚어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때 여자들을 물색하던 류원재도 그 링한창을 보게 되는데, 어라? 저놈 저거 어제 그 한바탕 패놓은 그놈이 아야? 뭐야, 상납금이라도 바치러 왔나? 류원재는 당연히 이 링한창이 복수로 하러 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. 17살짜리가 23살짜리 10명한테 밟히었었는데 어떻게 감히 복수를 꿈꾸겠습니까? 야! 니 오라! 류원재는 그 링한창한테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요런 걸 하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, 그놈 곁에 있던 쪼웬난이 그 류원재를 향하여, 네, 이 두 가운데 손가락을 펴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심한 욕을 한 손가락도 아니고 양손으로 말이었죠. 뭐야 저놈 저거 뭐야, 아직도 제정신 못하는 게구나. 자, 류원재가 욱하며 일어나자 그 주위에 있던 부하놈들도 다들 발따락 일어나며 따라 나섰는데, 이 류원재 일당이 씩씩거리면서 롤러스케이트장 정중앙을 쫙 가로지르며 나가자, 형님 왜요? 무슨 일인데요? 하고 그냥 사면팔방에서 묻는 거였었는데, 무슨 일이냐고, 저 조그만 피라미드들이 나한테 달리는데? 뭐요? 그러자 롤러스케이트 타고 있던 놈들은 다들 그 스케이트를 확확 벗어버리면서 그 류원재의 뒤를 우두두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류원재의 뒤에는 이미 18명이나 되는 20대 청년들이 흔들흔들거리며 따라가고 있는데, 네, 이 류원재는 문화궁 쪽에서 노는 양아치들을 거느리는 자그마한 대가리였었으니 이 주먹을 좀 쓴다는 놈들 다들 그 밑으로 기어들어간 거였다고 합니다. 이 앞에서 걸어가던 링한창은 이 뒤를 실금 바라보는 깜짝 놀랐는데, 아이고야, 웬 나나, 놈들이 거의 15명이 모였다야. 이거 이제 어떡하냐? 예? 여쭤 웬 나도 이 뒤를 질끈 바라보는데, 네, 웬 나는 이제 16살밖에 안 되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놈들은 다들 20대 초중반 되는 건장한 청년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웬 나는 눈 한번 깜빡 안 했다고 하는데, 이놈이 깡 하나만은 확실하게 타고 나서 이 천생적인 조폭감인데, 쪽수가 많으면 뭐 무서워 말고 나를 따라라. 하지만 링한창은 요 계속 쫄아서 안절부절 못하는데, 이 사람마다 다 그 쪼웬난처럼 타고난 거 아니잖습니까? 이 밖에 변소 쪽에까지 가자 이 왕후거가 몽둥이를 꽉 틀어잡고는 어깨에 툭툭 치며 일어나는데, 야들아, 놈들이 온단다, 준비해라. 그래, 몇 명인데, 어? 몇 명이 오든지 다 씹어 먹어버린다. 그 큰 소리를 제치던 왕후거는 뒤에 따라오는 놈들을 보자 멍해지는데, 다들 20대 초중반 돼 보이는 건장한 청년들이 거의 20명이 위풍당당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시 말하지만 이 왕후거나 링한창이나 나중에는 다들 무서워하는 독종들이 되지만 아직은 17살밖에 안 먹은 헨내기들인데, 이놈들은 타고난 놈들이 아니니 지금은 완전히 쫄았겠죠. 하지만 그 쪼웬난을 따라서 수백 차례의 전쟁을 걸치고 점점 진정한 조폭으로 커가는 거였답니다. 왜 나나,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? 난 또 이게 서너 명이 오는가 했는데 야 이렇게도 많이 오냐? 왕후고 뒤에 있었던 쪼무레기들은 그 20명의 청년들을 보고는 와 하고 도망을 쳤었고, 이 왕후고 또한 찔 얼어서 이 손에 몽둥이도 딸그랑 하고 떨궈 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하하하하 쫄았군 쫄았어, 야들아 이 피라미드들이 쫄았다야. 류원재가 큰소리 치자 뒤에 놈들 다들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, 사실 류원재는 처음부터 이 쪼무레기들을 눈에 차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호주머니에서 담배 한 대를 꼬아 물고 불을 지피고는 그 쪼웬난이 얼굴에 하고 연기를 내뱉는데, 아가야 너 어디 식구냐? 어? 감히 나 이 문화궁 류원재를 건드리다, 너 혹시 이 아침부터 가짜 술을 처마셨냐? 지금 처돈 거 맞지? 어? 내는 니들과 이 같은 레벨이 아니다 꼬마들아. 에? 류원재가 계속해서 뭐라고 짓거리자 이 쪼웬난은 시끄러워졌는데, 하, 이 건달이란 놈들이 뭔 말이 이도 많지 하면서 대놓고 주먹을 쾅 하고 날렸다고 합니다. 사실 류원재는 이 어린 놈들이 이미 찔 얼어 있었고 언제 선제 공격을 다 할리라고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그 쪼웬난이 날아오는 주먹을 정통으로 맞고는 쿠덩 하고 뒤로 넘어졌다고 하는데, 하지만 쪼웬난은 이미 다음 단계까지 다 생각해놨다고 합니다. 이 주먹을 날리자마자 대뜸 곁에 벼또장을 들어서 쾅 쾅 하고 그 류원재 면상을 향해 내리깠다고 하는데, 야들아 뭐하니 빨리 패라!
네, 그제야 류원재 곁에 부하놈들은 이 제정신을 차리고 그 저외나 일당을 쾅쾅 하고 패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사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저외난 쪽에서는 9명 중 6명이 도망을 치고 저외난 왕후고 리한창 요 3명밖에 안 남았잖아요. 네, 어떻게 그 놈들이 상대가 되겠습니까? 그냥 쿵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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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피 터지게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 여 류원재가 일어나서 이 자신이 얼굴을 만져보니 코피가 터진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겁대가리 상실한 놈들 봤나? 때려! 계속해서 때려라! 이것도 한참 동안 때리다가 스톱을 하는데 이런 조그만 놈들 감히 내 쌍코피를 터뜨려? 니들 누구 식구야? 에? 내 너네 뒤에 형님들까지 다 한 손 봐줘야겠다. 아니 뭔 애들 교육을 이따기로 시킨다니. 에? 류원재가 계속해서 재잘거리고 있는데 그 저외난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는데 네 이제 16살 된 꼬마가 20대 초중반 놈들한테 무리매를 맞았는데 말입니다. 저외난 이놈이 맷집이 얼마나 좋으면 이럴까요? 아니 니는 이 싸움을 맨날 입으로 하냐? 응? 왜 나는 또 그 류원재 면상을 퉁 하고 한방 먹이는데 아이쿠야 또 때려? 이놈 아이바바도 그만하니 이것도 15개 발차기가 날아오면서 먼지가 펄펄 나게 쳐부숴 놓는데 아이고 그만합십시오 형님들 그러다 내 치고 죽습니다요. 저희가 한복할게요. 이 구르면 되잖아요 형님들. 리한창은 이 두 손을 샥샥 빌면서 비는데 그러자 야 조용해라 이놈 쪽팔리겠어. 저외나는 아직도 도끼 눈을 부릅뜨면서 이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하는 거였었는데 어쭈 캬 요놈 요거 손가락이 장난 아니네. 류원재는 비록 외난한테 몇 방을 얻어 맞았지만 그래도 이 나이 차이가 한참 나지 않겠습니까? 아직도 이들을 애들로 보는데 니 대체 어디서 노는 놈이야? 류원재가 묻자 저외나는 네 저 러웬 당구장에서 논다. 왜? 어쩔 건데? 사실 이놈이 동네에서는 이 저외난을 다 알고 건드리는 놈이 없었는데 응? 러웬 당구장? 그 혹시 저 곁에 동네에 그 쥐구멍만한 자그마한 당구장은 그랬니? 그러지 말고 너 이제부터 내 밑으로 들어와라. 그러면 이 문화궁 지역에서 네 마음대로 놀아도 된다. 그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이 상납금을 얼마 정도씩 성의를 넣어서 태도 표시를 하고 말이다. 어때야 그래? 그러자 저외난은 썩소를 치는데 그러지 말고 너가 나를 따르지 그래. 에? 내 저외난이다. 이제부터 네 큰형님이시다 이놈아. 그러다 또 한바탕 쾅쾅쾅쾅 하고 이 발기질이 날아왔다고 합니다. 네, 이 저외난이란 놈은 맞아 죽어도 수그릴 줄 모르는 놈인데 그만해라 그만. 야 진짜 죽이겠다. 하차 이 또라이는 또 뭐야 이게. 내 이런 또래는 또 처음 본다. 얘라 퇴. 야 가자! 그렇게 놈들은 우두루 하고 몰려나가는데 그러면 이 처음으로 겁나게 얻어터진 저외난은 어떻게 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